처음 얼굴 서로 봤을 때 네. 어머 내 얼굴이 보인다 뭐 이런 거 느꼈어요? 아, 뭐 앞에 거울이 있나? 막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그 얘기 했었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오나미 씨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랬을 때 일요일이라고 했나? 금요일. 금요일이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었어요. 어. 오나미 씨가 나와서 모태솔로 나와서 오나미 씨에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근데 이러고 있다가 금요일 이랬는데 그게 빵 터졌어. 어 맞아. 그걸 그 코너 속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예 예.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라는 코너였는데 그 모태솔로 성녀 그 역할을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맞아. 충격이. 왜냐 그게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자가 나와서 저렇게 한다는 게 왜 남자분들은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렇지, 많이 했는데 여자가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지. 진짜 충격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지. 멸망의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다 틀렸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 그렇습니다. 금요일이 되십니다. 오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아~ 착해요. 정말 착하더라고. 근데 막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 하는 친구들 다 착했죠. 그렇죠. 선배한테 안 착하게 하는 후배가 없죠. 맞아. 너무 잘하죠. 근데 저는 진짜 선배님 그 미담을 막 어딘가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뭔 미담이 있어? 아니 선배님이 진짜 제가 막 그 골 때리는 그녀들 하면서 발가락 골절이 된 적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우리 선배님이 직접 사비로 사골 그 곰탕을 사서 집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선배 진짜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선배님이 너 꼭 받아야 된다고 너 이걸로 너가 나중에 후배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날 정도. 너무 잘 울어.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아직도 너무 감사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집으로 그냥 보내셔. 아니 그래서 너도 저번에 나한테 에? 추석 때 안동 소주 보냈잖아. 아니 엄마보다 더 많이 더 잘 챙겨주셔서. 근데 사실 두 분이 계속 이러실 거면 저는 마음에 나. 아니 이제 얘기해줄까요? 아니, 저는 이제.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주고받은 게 없어. 어디 하나가 골절되든지. 예, 그러던가 해야지 지금. 지금 주고받은 게 없어서 뭐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창준이는 2006년도에. 맞아요. 2006년도에 SBS로 데뷔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 본 거예요? 시험을? 저는 사실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공채는 아니고. 그때 저도 한 개그맨 시험 한 8번 떨어지고. 진짜? 네. 대학로에 개그극단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한 4, 5개 정도 됐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재밌는 코너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SBS에서 가져가서 이제 특채가 된 거죠. 예. 2006년에. 그런 케이스구나. 네네. 근데 8번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포기가 안 되던가요? 아 근데 이 얼굴로 뭐 딴 거 할 게 없었어. 아니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한 게 제일 잘하는 게 개그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몇 살 때부터 시험을 본 거예요?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아유 굉장히 21살 때부터 그러면 23살까지 본 거예요? 26살인가 그때 됐어요. 6살에 들어온 거예요? 26살? 21살 때 한번 보고 네? 이제 또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죠. 하니까 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보고 뭐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딴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이걸 계속 이걸 하고 싶었군요. 하고 싶기도 하고 딴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상준 씨도 그럼 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너 나중에 개그맨들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나는 개그맨 해야겠다. 본인이 스스로 예, 아무도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 어느 정도는 거기 있던 그 반들 친구들도 네.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왜냐면 수업 때 한마디 던졌을 때마다 이렇게 웃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런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인데 청소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교무실에 끌려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유일하게 그 학교에서 떠들어서 정학 먹은 건 저밖에. 떠들어서 정학을 먹었어? 아니 정학까지는 아니고 너는 내 수업에 복도에 나가서 책상 들고 혼자 공부해라.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수업 분위기가 약간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자도 못 봤던 시절이니까 선생님이 그림자도 못 봤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다고요? 응?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네. 지금 이상준 씨가 하는 말은 옛날에는 선생님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절에 맞아요. 학교를 다녔다 이거지. 네, 맞아요. 네, 옛날에는 학부모님들이 그냥 자식을 선생님한테 맡기면 아유 그냥 많이 혼내주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요즘은
선생님이 뭐라고 조금만 야단치면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죠. 그때 가면은요, 일단 뭐 궁둥이 3대 이상 무조건 맞고 뺨 한 대는 맞고 오던 시절이에요.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우리 때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아 진짜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안경 쓰면은요, 예 안경 벗어 한 두 번 듣고, 예 그거 듣고 시계 풀르고 영화에도. 대학교가 몇 학번이죠? 전 01학번이요. 01학번인데도 그랬어? 아 그러시나? 감독님도 웃으시나? 감독님 우리 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몇 대 맞고 있잖아. 감독님들도 오래되신 아닌데? 분들이야. 예? 아니 감독님도 오래되셨으면 더 맞으셨던 시절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많이 맞았어. 뭔가 제발. 잘못하면은 체벌. 그러니까 그걸 사랑의 매라고 해서. 아, 그렇죠. 사랑의 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도 전 사랑의 매 같지 않고 저 선생님의 감정의 매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매는 맞아본 적 없어요. 제가 충분히 잘못돼서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을 수 뭐. 했으니까. 어, 저는 그거 맞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더 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면 요새 날 이상준이 있기까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체벌을 해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다. 아,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요. 오늘도 체벌이 없었으면 계속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 얘기하고 우리 얘기할 때 계속.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해보면 네.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방송용도 아닌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데 있어요. 맞아요. 그럼 걔네들의 그 이론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걸린다. 그런 마인드잖아요. 맞죠? 근데 정말 그런 거 하나 걸리기까지 정말 한번 패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개그맨들도 그 옛날에는 군기가 좀 셌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제가 2006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서서히 거의 없어져서 인터넷이 그때부터 이제 발달해서. 맞아요. 예, 제가 왔을 때는 거의 그런 군기가 없었는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짓말 이 정도로 세더라고요. 어휴 남자분들이 여자도 때린 적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선배님 세대 때는 엄청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때리고 이게 아니라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했어. 언어 폭력이. 언어 폭력이 이렇게 매보다 더. 그치. 가슴에 와닿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 버티는 친구들도 많았어. 그리고 맨날 구석 가서 울고 그 언어 폭력 속에서 살아난 게 나야. 싸우면서. 아, 선배님 다 싸움 잘하실 것 같아. 아니 뭐 어떻게 싸운 게 아니라 말로 싸웠다는 거지. 말로. 남이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네. 코너를 같이 하고 싶은 후배잖아. 네 맞아요. 나 같은 경우는 같이 하기를 좀 꺼리는 후배였던 거지. 아 진짜 선배님들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나한테 뭔가 하나 실수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아이. 그런 아이였던 거지. 아 진짜. 근데 알고 보면 안 그렇잖아요. 이상준 씨는 오늘 저를 처음 봤잖아요. 네. 이 후배들이 만나지도 않고 굉장히 그 선배님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상준 씨도 제가 무섭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죠. 네. 안 무섭다, 무섭다 둘 중 하나를 얘기하면은 무섭다예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무서웠어요. 아 진짜? 근데 그냥 말 걸기 전에 그냥.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말을 걸어주시는데 되게 이게 포근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좀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더 까불어도 돼요. 예. 상준 오빠도 선배님에 대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아 그랬어. 그렇지 어렵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쵸, 걱정스럽지. 그쵸. 어떤 걸 제일 걱정했어요? 아니, 걱정 안 했습니다. 괜히 실수할까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방송이라는 게 예의를 갖추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처음 뵈니까. 아니, 그냥 와가지고 보면은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 맞아.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서로가 좋다라는 거 느껴주고 그럼 방송하면 우리는 또 그쵸. 방송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맞아. 아 하면 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치. 예.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피해를 안 끼치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 선배님 그런 분 아니야. 되게 편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막 나한테 하듯이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네. 야 너한테 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아 그러면 선배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내가 어떻게 해. 해봐. 그냥 받아주셔 잘. 되게 재밌게 받아주셔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서워서. 그때는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서 예. 어려워서라는 그치, 표현을 그치. 해야 돼. 아, 다른 분은 어려운데 선배님은 무섭다. 근데 어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무섭다. 아직까지? 예, 장난 근데 진짜 둘이 이렇게 오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언제 둘이 지금 처음 만났어요? 코미디 빅리그에서 사망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제 했는데 개그를 했는데 거기에 저랑 안면도 없는데 그... 아,
코너에서 근데... 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게... 나오지는 않고. 그게 한 7, 8년 전 얘기, 아. 7년 됐나? 6년, 아. 6, 7년 됐는데, 그쵸, 그쵸. 뭐 건강한 오남이 돼. 맨날 매일매일 아픈 김태희 둘 중에 한 명 누구랑 결혼할 거냐 이거를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였어요. 365일 아픈데 하나도 없고 막 건강한 오남이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고 누워만 있는 김태희 누구랑 결혼할 거냐 이거 했는데 만나서 건강한 행복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규기였습니다. 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김태희가 보기 싫어서 오남이를 보고 산다면 내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감독님한테 제가 오남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이를 안다. 아하, 내가 맞아. 남이한테 전화할 테니까 해라. 너 김태희는 아니야. 아, 모릅니다. 근데 네. 김태희는 왜 생각 안 하는데 왜 오남이는 생각하냐. 근데 그게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재밌다고 이슈가 맞아요. 많이 됐는데 지금 들어도 재밌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슈가 많이 돼서 그 뒤에 오남이 이름으로 몇 번 더 했어요. 맞아. 무일푼 김태희 대 50억 있는 오남이. 이런 주제로도 하고. 네. 50억 있는 오남이지. 내 기억에 그때 졌어요. 아 내가 졌어? 아이 내가 졌어? 무일푼 김태희보단 50억 오남이가 낫지 않아? 그게 낫죠. 50억으로 충분히 김태희 능가하기가 이뻐질 수 있어. 그럼 그거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이상준 씨는 시름시름 앓는 김태희야. 365일 건강한 오남이야.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상은 대상은 그때는 시름시름 앓는 김태희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소개팅 할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쁘냐? 아,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뻐? 이렇게 물어보지. 누가 소개팅 해준다고 하면은 야 건강하냐? 이거 물은 사람이 어딨냐? 지고 지친 몸으로 집에 딱 갔어. 문을 딱 열었네. 김태희가 있어. 잠시만 오남이라고? 잠시만 오남이라고? 니네가 못 만져보는 돈이야! 야 아 그리고 남이가 몸매가 좋더라고. 아유 선배님 선배님 남이가 그 키에 비율이 좋더라고. 날씬해. 선배님이 제대로 보셔. 아니 정말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도 여자 개그우먼인데 얼굴을 가지고 재밌게 하는 건 좋은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개그우먼이란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그런 거에서는 전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성격 좋다. 네, 이렇게 막 거론해 주는 것도 저는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때 예, 일단은 뭐 사람들이 오남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런 못생긴 캐릭터에 이게 다 그려지니까 네, 그려진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같은 방송사도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나를 언급한다는 네, 거 네, 그만큼 네. 내가 희소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코빅에 출연도 안 했는데 인지도는 제일 높았어요. 맞아. 빠꾸 윤성호 형, 빠꾸 형이랑 둘이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홍대에 오남이가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빠꾸 형이 선배니까 오남이 씨가 빠꾸 형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빠꾸 형한테 형, 나 오남이 좀 소개시켜주세요. 오호. 제발 저 오남이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때 이미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야? 네. 주세요. 내가 너무 꼭 고마워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빠꾸 형이 이렇게 소개시켜 인사하라고 서로 했죠. 예,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맞아. 얼굴 서로 봤을 때 네. 어머 내 얼굴이 보인다 막 이런 거 느꼈어요? 뭐 앞에 거울이 있나? 막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그 얘기 했었어. 뭐라고요? 우리 아빠 닮았어요. 맞아. 오남이가 나한테 저도 TV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돈가스 아직도 하셔? 예, 하세요. 그래, 돈가스 잘 하시는데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가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하고 비슷해요? 네. 닮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오남이 씨한테 묻고 싶어요. 네. 물론 나의 얼굴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과학적인 힘을 좀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남이 씨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근데 저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진짜 신인 때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고쳐주겠다. 네, 전신 성형을 해주고 돈까지 주면서 사진 맞아. 한 번만 찍어주면 된다. 비포하고 애프터가 확실히 다를 거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신인 때니까는 그때 한 정도 준다고. 몇 년도? 2008년도? 9년, 10년?